땅이 아닌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밧줄 하나에만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아보리스트 김병무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는 아보리스트로 활동 중이다라고 방금 소개를 드렸는데 뭐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게는 좀 생소한 직업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아보리스트는 그 교목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려면 크레인이나 사다리를 타지 않고 예. 사람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보리스트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유연목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예. 병의 축목을 또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종자 채취를 한다든가 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아보리스트라고 하고 있죠. 네. 옛날에는 그 수목 관리하면은 상처 치료나 동공 예. 충전 등을 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역이 토양 관리, 수목의 진단과 처치, 뭐 전정, 작업 안전, 뭐 유해목 관리 이런 것들을 아주 상당히 넓은 방면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무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수풀림이 굉장히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수목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토 면적의 65%가 산입니다. 예. 산림학자들은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면서 산림이 급격히 황폐화돼서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황폐가 됐었는데 예. 그 후에 70년대부터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을 대성공을 이루었는데요. 네. 하지만 직접 산에 들어가 보면 건강하거나 안전한 숲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녹화된 숲이죠. 자, 이 아보리스트, 이 묘목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 또 산림 자원을 가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림 자원을 가꾸는 분들 중에서는요, 산림 기술사도 있고요, 나무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아보리스트, 이 두 분과의 네.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산림 기술사는 그 새로운 뭐 산림 기술의 개발, 그 다음에 보급, 또 산림의 경제적인 가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큰 틀에서 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나무의사는 개별 수목, 예. 개별 수목을 보는 사람들이고요. 아보리스트들은 그 둘의 교집합인 산림이 아닌 숲과 개별 수목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그 큰 숲을 전체 일정 면적을 전체에 베어낼 때를 이제 삭불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거를 할 경우에도 아보리스트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 내에 숲 절개지에 베어질 나무가 그 남아 있는 나무를 다치게 할 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아보리스트들의 그 정밀 벌채 기술이 이때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좀 생소한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고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전 이 아보리스트 하기 전에 네. 그 네. CF 감독을 했었거든요. CF 감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 출장을 갔다가 네. 그 2000년도에 미국 출장 갔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그 아보리스트들이 나무 위에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봤죠. 네, 보고 하도 신기해서 가서 좀 배울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산을 좀 오래 다녔고 예. 네, 이런 노프 테크닉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보여줬더니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배우고 왔는데 저희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뭐 로프를 이용해서 높은 나무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무서운 순간들도 있으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맞아요. 순간 없으셨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좀 아찔했던 순간은 없었더니 정말 다행인데 그만큼 진짜 고도로 정말 작업을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작업도 복잡한 작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암벽 등반이나 뭐 빙벽 등반 이런 거 할 때는 그 손발을 이용해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로프는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할 뿐인데 네. 아보리스트들은 이 나무 위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작업하다 보면 내 로프의 상태라든가 나무의 그 무게라든가 또 응력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복잡한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내에 아보리스트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네. 최근 들어 이 아보리스트를 유망 직종으로 꼽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보람 있는 일은 나무를 이제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땀 흘리고 일하고 내려와서 내가 작업한 나무를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네. 아, 굉장히 그 노동의 즐거움, 네. 네, 보람도 느끼고 예, 그런 보람을 느낍니다. 자, 최근 정말 아보리스트가 이렇게 수목을 지키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람도 느끼면서 또 나무 타는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를 느껴서 아보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이 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나무는 예. 그 사람이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사람이 네. 그 올바른 방법으로 나무를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러려면은 그 많은 아보리스트들이 그 많이 양성이 돼서 예. 예. 아름다운 숲, 건강한 숲을 가꾸는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소망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